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인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성품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겸손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와 겸손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또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쌓고 배워야 될 다섯 번째 요소 경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피아라는 말인데 바르게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성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섬기는 경건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긴다 할 때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이런 올바로 섬긴다는 경건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르게 섬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또 자식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상하게 뜻대로 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일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섬김 경건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과 둠빔을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판결 흉패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덟 가지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가운데 판결 흉패라는 옷이 있습니다. 이 흉패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에 나는 자그마한 주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의 특징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이 그 흉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금 사슬로 흉패의 네 길을 에봇에 메어서 떨어지지 않게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혼자 나아가지만은 그 가슴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긴 흉패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에봇과 함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을 단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를 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판결형 비석에 그 일두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형 폐에 박혀있는 열두 보석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도 사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늘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이 열두 보석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하는 그 판결형 폐의 보석과 같은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가슴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슴에 품은 주의 백성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이 판결형 폐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물건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할 때 이것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망명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말렉에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낙담을 하고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는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이 평균 형태가 있는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8절에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판결 형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답을 판결 형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답을 갖고 확신을 하고 따라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자들 다 도로 찾게 됩니다. 또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떠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구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주님이 친히 제사장과 같은 경건하고 헌신된 자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인도받으려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레위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판결형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으려면 우리가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영적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문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경건이라는 성품을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어리바 물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거기에 물이 없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항의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그 백성들의 항의를 받고 감성 컨트롤이 되지 않아가지고는 무리를 향해 화가 나서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반석을 향해서 이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평정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했어야 되는데 방금 백성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아주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모세가 아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를 못하고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습니다. 거기에 혈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왔는데 가나안 입구에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가냐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자기 감정이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충동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모세도 그런 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시켜서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충동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섬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섬김을 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한 그런 경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한 경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는 그런 옳은 성김, 바른 헌신, 바른 기도, 바른 사역. 바로 그게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경건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인위적인 경건으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지요. 하나님의 경건이 뭐냐? 예수님의 그 성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와서 헌금하며 엄청나게 헌금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한다고 다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고 와서 동전 두 개를 넣었는데 더 헌금을 많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올바른 성김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성김, 바른 판단, 정확한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제약의 담이 제거될 때의 응답이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홍수의 범람은 갑작스런 재앙을 상징합니다. 전염병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홍수의 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가 되려면 이 홍수의 재난을 극복하려면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경건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라니 했습니다. 또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단은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고 인도하고 또 보살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경건한 자에게 망령되거나 헛된 마음이 없고 솔직하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바른 심령을 가진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도 없이 바로 주님께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라고 했는데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가 주를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이 안 만나주셔서 만나줄 때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은 바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만날 기회를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요.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어려움당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상달되면서 이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실한 믿음과 신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면은 즉 경건하게 살면은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이 땅에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경건한 아담의 후손들인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장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의 대속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면 치료와 건강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은 생애에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 힘든 것이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안전할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억만금을 쌓아놔도 10분 일도 못 쓰고 남겨놓고 아쉬움을 갖고 떠나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100% 다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가? 하나님께
로부터 내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게 쌓여진 것, 이것은 온전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사람 동안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니까 데모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은 참 좋은데 그런데 행동이 없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게 아니죠.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가는 이런 불완전한 절름발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행함은 다른 믿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으로 가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행함을 말씀한 게 아니고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정연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사텔은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두각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성품 속에 있는 경건을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바라게 섬기고 또 이웃도 바라게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